안녕하세요. 노래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식빵을 먹고 있는데요. 밀가루가 굉장히 에너지 전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 식빵을 먹고 무대에서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팬에게 정류장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게 진짜 갑자기 에너지를 쓰기에 진짜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빵 먹었지 않아요? 저번에도 빵 먹어가지고 입을 좀 가지런히 개놓으셨네요. 뭐라도 단정하게 해놔야 약간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아, 혈투를 하고 왔습니다. 11대 10으로 한 표 차이로 제가 얼떨결에 가왕이 다시 됐는데 이게 가왕 지키는 게 더 힘드네요. 자, 이제 양요섭에서 부뚜막 고양이로 변신합니다. 약간 영화 마스크. 뭔지 알죠? 너무 고전인가? 오늘은 2차 방어전이죠. 가왕 방어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봤지만 한번 해봤는데 떨려요. 예. 오늘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준비한 거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뭔가 아쉽다. 아, 템포도 살짝 땡겼으면 좋겠고 지금 들으니까. 아, 못하는 애들이 또 있고. 순수한 열정을 쏘아 내우다. 오늘 여기서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막을 외워야지. 자꾸 1막만 계속 보니까 약간 중학생 때 집합만 계속 공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앞쪽은 뭐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나중에 그녀 해야겠다. 그녀 한번 하고 D 파이팅! 나는 개똥벌레. 저희 집에 또 이렇게 이런 걸 환영합니다. 내드릴 건 없고 직방이라도 하나씩 하세요. 7연수 오늘입니다. 올해 마지막 가왕을 멋있게 장식하고
7년생이 또 공석이기 때문에 조그만 고양이를 생겨보겠습니다. 기분 탓인가? 참 개나 느낌. 아. 오르프면서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아픈 사람 같은데? 약간 요양하고 있네. 네, 행복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올해의 영상이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생일도 지나고 나서 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셔서 또 행복한 생일을 보낸 거 보냈을 것 같고, 보냈겠죠? 그랬겠죠? 아무튼 저는 오늘 멋있게 7연승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 TV. 약간 고양이 이렇게 찍은 거 맞죠? 할 거 다 했다. 진짜 천복하고 99일을 했어요. 아, 99일이야. 그건 99일째. 여기 이 밤에 정 들었어. 아, 오늘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욕심이 나긴 하죠. 새 첫 시작을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월팀님, 오늘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아요. 마음을 비우고 잘 하고 와라, 뭐 이런 거겠죠? 진정한 향기는 한 철만 짧게 피웠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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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볼게요. 야옹 야옹 당신 고양이를 믿으라. 고양이가 간다. 가자. 고양이 갑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어. 오케이, 퇴근하시죠. 안녕하세요, 부뚜막 고양이입니다. 처음 찍어보는 브이로그네요. 지금은 출근길 지금 촬영 중인데, 현재 시각이 보이시나요? 9시 39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또 미스테리 음악쇼 아니겠습니까? 미스테리 음악쇼니까 좀 한정적이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뚜막 고양이로 불립니다. 부뚜막 고양이 혹은 가왕님으로 불립니다. 제 이름은 많이 불릴 일이 없어요. 부뚜막 고양이 가면을 쓰고 대기실로 갈 거예요. 이렇게 대기실 가는 그 와중에도 보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짜잔, 이제 이 가면이 왔잖아요. 이 가면을 제가 써야 됩니다. 보이니까 웃긴다. 대기실까지만 가면 되니까 약간 대충 써주고 제가 웃긴다. 제가 이제 복도에서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실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방금 드라이 리허설을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왔습니다. 대기실에 와서 갑자기 하얀 옷으로 변했죠? 편한 옷을 집에서 챙겨옵니다. 제가 편한 옷을 집에서 챙겨와서 드라이 리허설이 끝나면 바로 갈아입죠. 11시거든요? 근데 제가 약 1시 정도에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가니까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분 정도만 눈을 붙이면 좋지 않을까. 저기는 이제 부뚜막 고양이의 의상이 있죠. 저 옷을 입고 이제 무대에 올라갑니다. 전 그때까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뿅. 보이는데?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가면을 쓰고 장갑을 끼고 저는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오겠습니다. 뿅! 돌고 있었구나. 다녀왔습니다. 잘하고 왔습니다. 가사도 틀리고 잘하고 왔습니다. 대출차 네, 저는 방금 본방송 오프닝을 찍고 왔습니다. 오프닝을 찍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예고편을 찍고 옵니다. 저기 가면이 이렇게 놓여있고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쓸 건가? 자취방 같아. 오늘의 저녁밥입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를 할게요. 대부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좋았던 것 같고, 선곡에 대해서도 되게 성공적인 것 같고, 뭔가 하고자 한 걸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과몰입 안 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연에 대한 거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보여주려다가 실수하고 오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여서 이번에 선곡할 때도 그런 거 많이 생각했고, 팬분들도 오랜만에 제 노래를 듣고, 그리고 시국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냥 무대를 보여주기보다 메시지가 담겨있거나 좀 위로가 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찰들었다고 해야 되나? 찰든 거죠. 근데 또 그거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있고 너무 좋죠. 난 고양이한테 너무 빠졌어. 거의 다 고양이 사진이. 다 고양이요. 환절하러 갔다가 고양이 가습기 받았어요. 야옹이 가습기예요, 이름이. 식빵 너무 질렸어요. 식빵을 벌써 몇 주째 먹었어요, 지금. 근데 막상 다른 빵을 못 먹어. 겁나서. 뭐 치즈나 버터나 이런 건 유제품이잖아요. 유제품을 먹으면 가래가 껴요. 그리고 초코 먹으면 진짜 심하게 껴요. 그래서 뭐 사실 먹어도 되긴 하는데 걱정돼가지고 끝나고 먹으려고. 이건 괜찮아요? 오랫동안 얘 때탄 거 봐. 얘 여기 완전 아이보리 색깔이었는데 약간 이제 연회색이 되다네. 이 큐빅들도 여러 번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하고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을 함께 보낸 가면인데 끝까지 잘 버텨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안녕. 사실 저는 강아지파였는데 우리 집 강아지 양갱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고양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양갱이 사진만큼 고양이 사진이 많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멋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완벽한 존재예요. 노력을 하는 가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더 노력하고 더 연습하고 해야 되지만 제가 그동안 했었던 연습 시간, 그 노력들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벅찼고 진짜 행복했죠.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그 이야기가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극복은 못했어요. 사실 극복은 못한 것 같고 가왕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그 가왕의 무게가 더 많이 느껴졌었던 건 사실이고, 그 무게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물론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무대 위에서 힘든 시간들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아직까지 못 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제 어떻게 송을 정말 아직까지, 그때 잠깐 채널을 돌렸었습니다. 우리 복면가왕 제작진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애교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할 거예요. 꾹꾹이야 뭐. 꾹꾹이는 뭐. 별거 애교는 아니죠. 꾹꾹이는 사실. 네. 아, 이렇게 부캐로 사랑을 받으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양요섭이 복면가왕에 나왔다고? 뭐? 우리 요섭이가 복면가왕에 나왔다고? 이러면서 후다닥 채널을 돌리시던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만큼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노래들을 부르기를 많이 원하셨고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대에 부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면을 벗고 부르는 제 노래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면가왕 부뚜막 고양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면가왕 안녕.